미국산 또는 중국산 그런 인공관절이 있다는데 심산병은 어느 나라 제품을 주로 쓴다는 말입니까? 쓰고 있습니다. 예,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오늘 주제는 인공관절은 어떤 재료를 쓰시나요? 영어가 좀 나오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우리 김태현 선생님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누가 제일 처음 만들었어요? 존 찬리경이라는 분이 계신데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코발트 크롬이라든지 뭐 티타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주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100년 후에 혹시 김태현 이름이 빛날 순간이 오지 않을까. 자, 인공관절 재질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위에 뼈에 들어가는 모양이 있고요. 먼저 이 금색부터 좀 볼게요. 티타늄, 타이타늄 성분으로 도금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인공관절이라는 건 굉장히 튼튼해야지 오래 쓸 수가 있는데 티타늄 같은 경우는 마모 저항성이 낮고 마모 개수가 굉장히 높아서 이 마모가 잘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은 많이 쓰는 게 코발트와 크롬 성분을 이제 합쳐서 만든 금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마모에도 튼튼하고 부식에도 저항성이 높아서 내구성이 아주 뛰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요 하나는 여기는 색깔이 시커먼데 또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지르코늄이라는 것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 금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코발트 크롬도 어려운데 지르코늄이 또 뭐요? 지르코늄이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세라믹이라고 하는데요. 도자기 이렇게 떠올리실 수도 있지만 산화에 굉장히 이제 이 저항성이 강하고 해서 이것도 이 오래가는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즘 코발트 크롬처럼 그래도 많이 쓰는 제품으로 생각이 됩니다. 나름대로 장점인데 깨지기 쉽다는 이야기가 있어요. 맞습니다. 세라믹이 다 좋은데 깨지기 쉬운 단점이 있거든요. 근데 이 고관절 같은 경우는 결합면이 구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가중이 굉장히 적절하게 분산이 되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쉽게 깨지지가 않아서 이 세라믹을 많이 씁니다. 무릎 같은 경우는 힘이 실리는 곳이 적절하게 분배가 되지가 않고 어느 한쪽에 쏠리고 어느 한쪽에 힘이 좀 덜 가고 이런 관절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고관절보다는 세라믹을 좀 덜 쓰는 경향이 있다. 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금속은 이제 설명이 됐습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연골, 그 설명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 보시면 이제 두 종류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. 흰색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스트라이커라는 회사에서 나온 X3라는 폴리에틸렌 제품입니다. 방사선 조사를 해서 이 결합력을 굉장히 세게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. 근데 X3 이거는 세 번을 방사선 조사를 했다라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고관절, 슬관절 합쳐서 500만 건 이상의 수술이 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. 아주 지금 튼튼한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실 제품은 이제 색깔이 약간 노란빛이 있죠? 진머 바이오멧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인데 비타민 E를 첨가해서 만든 제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비타민 E가 첨가되면은 뭐가 좋냐? 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을 서로 결합력을 더 완성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요. 굉장히 튼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 재질이 그렇게 뭐 복잡한 거 알겠는데 뭐 미국산 또는 중국산 그런 인공관절이 있다는데 그냥 우리 느낌에 미국산은 왠지 좋아 보이고 중국산은 왠지 좀 그런 것 같고 이게 이제 이 기술들은 사실 굉장히 이제 고도로 좀 집약된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내기가 어렵거든요. 뭐 중국산이라든지 다른 제품들은 이제 이런 정도의 튼튼한 것을 만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뭐 PPL 그런 거 그런 거는 아니죠. 아, 그렇죠.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중국산이라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힘찬배우는 어느 나라 제품을 주로 쓴다는 말입니까? 미국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. 예,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. 네.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인공관절 재질은 과연 뭘로 쓰십니까? 하고 질문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해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까지 제발 꼭 기다려주시고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내과, 외과, 소아과, 산부인과 많잖아. 네. 근데 왜 정형외과를 하고 싶었어요? 일단은 간지가 났습니다. 뭐? 간지. 간지가 뭐예요?